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엄마가 이 스마트폰을 사주신 지 딱 두 달이 넘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사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 폰 사기 전에도 공폰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폰은 전화도 안 되고 LTE도 안 되고 또 카톡도 많이 안 해서 그냥 딱 게임용 폰으로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폰을 사면서 카톡도 친구들이랑 좀 하게 되고 전화도 되고, 그래서 아침에 친구들과 뭐 같이 가자고 약속 잡기도 하고, 또 LTE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한테 막 핫스팟 켜달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점이 정말 좋고요. 또 완전히 제 폰이 됐으니까 뭔가 좀 더 자유로운 기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폰을 압수당한 적도 있는데요, 그동안. 오늘도 사실 엄청 많이 썼어요. 카톡 왔네요. 4시간 10분. 네. 오늘 친구 집에서 이제 게임 파티가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시간을 제가 다 쓴 건 아니고요, 친구가 제 폰을 좀 했어요. 오늘은 제 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을 많이 쓰는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폰 안에 어떤 앱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폰 안으로 슈슝 들어가 볼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처음에 보면은 배경화면은 라인 프렌즈죠. 그리고 여긴 라인 카메라. 잘못 눌렀어요. 라인 카메라, 이렇게 기본 앱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유튜브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게임 많이 보고요. 여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임 주로 뭐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게임은 클래시로얄하고 클래시 오브 클랜, 그리고 마피아 42, 롤링스카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갤러리에 정말 많은 사진이 담겨있어요. 제가 어떤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 여기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팬아트. 예. 여러분이 마이린TV 팬아트를 정말 많이 그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여기 폴더에는 95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우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혹, 혹, 우와. 우와, 여러분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와, 제가 예전에 보긴 봤지만 지금 봐도 정말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진짜 많죠? 아, 여러분, 너의 이름은 영화 개봉했을 때 너의 구독자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재밌게 만들어주셨어요. 저 이거 보고 엄청 재미있어서, 우와, 완전 귀여워요. 와, 이제 40번째예요. 진짜 많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마이린TV 활동 초창기 때 했던 것도 있어요. 했던 사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도티님과 함께 게임했을 때 찍은 사진. 도티님. 이거는 미소님. 그리고 이건 이한이고요, 제 사촌동생. 이거는 이제 슈팅연우님과 조섭님. 섭이는 못 마요. 이건 플로라님. 어우, 귀여워요. 대도서관님. 악어님. 이거는 제 1차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때 최종 합격자분들일 거예요. 여기 제가 있네요. 이게 모두 2년 전 사진이어서 제가 굉장히 어려 보여요. 네, 이제 다음 사진. 이거는 쌍둥이의 포도코트. 이 사진은 다뚜아님 인터뷰 했을 때. 이거는 케빈님, 도티님, 허팝님. 아, 이거는 제 1차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두 번째일 거예요. 네, 두 번째인데 여러분 여기에 간니님 있어요. 이 간니 니니. 와, 여러분 이게 제가 선발대회 때 같은 조가 돼가지고 이때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린니가 엄청 어려있어요. 이때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린니 지금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활발한데 이때 완전 어려있네요. 간이도 표정이 약간 어려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부끄러웠나 봐요, 여러분. 네, 와. 그리고 와, 이건 플로라님 2년 전 사진이에요, 여러분. 2년 전 사진. 아, 플로라 완전 귀엽네요. 2년 전은 진짜 만나니까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아, 이거는 마리아와 친구들의 로기또이님 2년 전 사진. 와,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니까 좀더 반가운 것 같아요. 마리아와 친구들님 집에 갔었는데 그때 그 모습. 아, 생각나네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사진 찍었어요. 이거는 잠재님 인터뷰 때. 이엔 플레르님, 또 도치님, 캐리님. 네, 지금은 헤이진이죠? 이거는, 아, 제가 유튜브 교육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제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네, 지금까지 얼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네, 그런데 여기서 얼공이 되네요, 여러분. 마이린 아빠 얼공입니다. 하하. 양띵님이에요, 여러분. 아, 제가 양띵님 진짜 좋아할 때 만나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떨리고. 그래서, 막 엄청 막 긴장하고 그랬었어요. 엄청 조용하게 막 말했죠. 와, 캐리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재작년에. 예, 모두 재작년에 만난 분들이에요. 네, 이제 끝입니다. 와. 그리고 저는 노래 들을 때 멜론 앱도 많이 이용해요. 요즘에 많이 듣는 노래는 너 이름의 전전전세. 제가 신나는 노래를 많이 좋아해서 이제 이런 신나는 노래 많이 듣습니다. 전전전세 신나죠? 그리고 Stay with me 도깨비 OST죠? 이거는 노래가 좋은데 왜 좋은지 모르겠네요. 뭔가 설명 못하겠네요. 네. 그리고 모노디 룰렌스카의 노래죠. 모노디도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호랑풍류가 이 노래도 막 빠람빠람빠람빠람 막 네, 신나고 재미있어서 제가 차 안에서도 많이 듣고 또 네, 제가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노래 요즘 가장 많이 듣고요. 제가 들으면 좋은 노래 여러분 댓글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좋은 노래 몇개 골라서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홈 버튼 눌러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기에는 마이린TV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있어요. 유튜브 키즈,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 TV 라이브, 판도라 TV, 주니어 네이버. 이렇게 여섯 가지 앱이 있는데요. 제가 한개 보여드릴게요. 마이린을 검색해볼게요. 검색! 와, 여러분, 여기 마이린TV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면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망치로 인형 뽑기, 엄마가 TV를 숨겼다, 메탈 피디의 스피너 프리검 이벤트. 여러분, 이 이벤트 여러분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한개더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는 마이린TV의 다양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대왕 피제 스피너. 제가 예전에 토토로 가게에 갔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피키캐스트 영상을 찍었었어요. 유튜브 키즈.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린TV 인스타그램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앱이, 아, 이름 여기 있네요. 스노우와 에이지 스크린 레코더. 에이지 스크린 레코더는 제폰 화면을 촬영할 때 쓰는 앱인데요. 게임을 촬영할 때 이럴 때 쓰는 앱입니다. 그리고 스노우는 친구들과 함께 많이 가지고 도는 앱이에요. 제 폰에 설치된 앱은 이 정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앱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댓글을 참고해서 제가 잘 쓸게요. 그러면 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이린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꾹 누르시고, 마이린TV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